Hello,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Lecture. 자, 벌써 한국인을 위한 그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문법을 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해주는 EG4K 제 강의가 벌써 23번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제 강의 듣는 게 익숙해지셨는가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너무 쉽지는 않은가요? 혹시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어의 왕초보 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좀 어렵지만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 시간에 다시 반복해서 이 아래에 있는 그 커서를 옮기면은 또 다시 되돌아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거나 또는 다시 한번 듣거나 또는 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일이랄지 또는 다음 주랄지 또 시간을 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면 그때는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뭐 이건 뭐 한 번 되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리고 공짜지 않습니까? 공짜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그때는 완전히 익숙해서 자기가 친숙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 이거 너무나 쉽네. 예, 좀 쉽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거니까요. 쉬우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쭉 코인 들으시고 이거 전부 다 해봤자 24강이니까요. 기초 영문법이. 그러니까 쭉 흔히 들으면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며칠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복습한다는 셈 치고 한번 쭉 흔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초급 영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중학생이나 이렇게 상급반 정도 대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문법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쉽네. 그러면 그건 쭉 거기도 들으시고 다음에 이제 중급 영문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것도 너무 쉬워서 걱정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영문법은 그 사람 공부할 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고 이제 고급 영문법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영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영어를 갖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각자 고급 영문법 책을 찾거나 다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한 50%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0% 정도 또는 30% 정도를 새로운 게 있네.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확고한 기반에다가 그 새로운 것을 좀 더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게 자기 수준에 가장 맞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할 때 언제든지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노트에 정리를 해두면 되죠. 자기가 새로 배운 내용이랄지 새로 배운 단어랄지 또는 이제 끄적거려가면서 단어를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외우려면은 자꾸 스펠도 써봐야 되죠. 그렇게 한달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쉬운 사람들은 그냥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쭉 거냐고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학습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말이 좀 빠르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라서 놓치는 게 있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왼쪽 오른쪽 아래 여러분 그 오른쪽 아래 보면 동그라면 바퀴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이 유튜브에 그런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있는 건데 그걸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 위에 창이 뜨면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창이 뜹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2, 2.0, 1.5, 1.25, 0.75, 0.5, 0.2 뭐 이런 식으로 쭉 거의 나오는데 이게 몇배 속도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1은 정상 속도로 보는 것이고요. 2는 두배 빨리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2에다가 2를 클릭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이라 그냥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은 뭐 1.5배 정도 놓고 하면은 30분짜리가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어려워서 좀 천천히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0.75에다 넣으십시오. 0.75에 넣으면은 제 말의 속도가 이런 정도로 좀 느려지니까 알아듣기가 좀 쉬울 겁니다. 됐죠? 자, 수준에 따라서 제 강의 속도에 따라서 강의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이 최적의 학습 조건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전치사 뭐예요? 전은 앞전이고 치는 놓는단 말이죠. 위치 설치하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놓인다 하는 앞에 놓이는 그런 품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앞에 놓이냐면 전치사는 언제든지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의 기능어라는 뭐 동명사 같은 것도 명사 기능어로죠. 동명사랄지 이렇게 명사 기능어로는 그런 단어랄지 하는 거, 그 앞에 쓰이기 때문에 그걸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뭘 배웠습니까? 시간에 관한 걸 배웠죠. 시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또는 가을에 3월에 오전에 밤에 또는 7시에 이렇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위치와 방향입니다. 위치와 방향. 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와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I left my book. I left my book. 나는 책을 left my book in my room. 내 방에다 책을 놓고 왔네. 또는 left my book in the classroom. 교실에다가 책을 놓고 왔네. 이렇게 어디에? 또는 어떤 어디 방향을 갈때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가랄지 뒤쪽으로 가랄지 또는 위에 있달지 아래에 있달지 예를 들어서 My computer is on the desk. 컴퓨터는 책상 위에 올려놓죠? 랩탑은 컴퓨터는 책상 데스크탑은 그래서 그걸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데스크 책상 탑 위에 데스크탑 컴퓨터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랩탑은 노트북은 무릎에도 올려놓을 수 있죠? 랩탑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under the table 밑에 이렇게 어디에 방향이죠?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치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is in Korea.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다. 서울 코리아 하면은 그건 한국 서울이란 말이고 서울이 한국에 있다고 할 때는 서울 is in Korea. 서울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한국에 이렇게 한국 안에 한국 내에 한국에 할때 in을 쓰는데 이저 위치 전치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 건데 하나는 in이고 하나는 at입니다. in은 어떤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at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있다는 이제 지정된 장소 보통 좁은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in은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가하고 도시 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를 들어 Seoul is in Korea도 그렇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I live in New York. I live. 나는 산다 그 말이죠? 나는 뉴욕에 산다. 뉴욕에 그 에에 해당하는 것이 in입니다. I live in New York. 이렇게 도시 같은 것은
관사나 어랄지 언이랄지 또는 정관사 덜할지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I live in the New York 하지 않고요. I live in New York. I live in Seoul. I live in Paris. I live in 대전. 저는 대전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대전. 대전도 이제 광역시가 있고 뭐저 그렇죠? 광역시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시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I live in New York 이렇게 어떤 도시에 산다고 그럴까? 또는 I live in Korea. 나는 한국에 살죠? I live in Korea. 이렇게 나라랄지 도시랄지를 얘기하는 그 위치를 얘기할 때는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작은 장소, 지정된 장소를 갖다가 쓸 때는 at을 쓴다. 예를 들어서, I saw him at the bus stop. I saw는 see의 과거죠. I see, saw, seen. See, saw, seen. 현재 과거,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현재 과거는 배웠죠?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I saw you. 나는 너를 보았다. I saw him. 나는 그를 보았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At은 여기서는 어디에서입니다. The bus stop.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보았다. 과거입니다. 과거 어제 보았건지 지난주에 보았던지 보았다. 이렇게 S를 넣어가지고 어떤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향은 우리가 방향은 뭐 left side, right side 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가 이제 여기에 on 이제 위쪽을 나타낼 때 on도 있고 over도 있고 업도 있고 그런데 언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따끔히 붙어 책상 언더 데스크 하면은 책상 위에 따끔히 붙여서 이렇게 놓은 것을 언더 데스크라고 합니다. 책상 위가 있죠? 데스크 언더 데스크 그럼 책상 위에 하면은 책상 위에 따끔히 이렇게 붙여서 책을 갖다 책상에다 놨다 그러면 My book is on the desk.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건 책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the picture is under desk. 그림이 책상은 그 위쪽에 붙여져 있다. 위쪽에 붙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the lamp 등 있죠? 전등. The lamp is over my head. 내 머리 위에 등이 있다. 됐죠? 그때는 over 위쪽에 그 말입니다. on은 딱 위에. over 위쪽은. 그 다음에 위로 예를 들어서 뭐가 위로 날아간다 하면은 up 그럽니다. go up. my balloon goes up. my balloons are, go up. 위로 간다. 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위쪽에 위로 하는 것을 갖다 on, over, up. 됐죠? 지금 처음 배우신 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on, over, up, up we go. 자, 위로 날아간다 할때 up we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겠죠? 아래인데 뭐 아래에 따끔히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 책상 밑에 껌이 붙어 있으면은 껌이 딱 붙어 있으면은 my gum is beneath the desk 그걸 beneath 그럽니다 아래에 딱 붙었다 아래에 붙어 있다 beneath 그런데 이 beneath란 말은 별로 많이 쓰진 않죠 많이 쓰지 않 되게 뭐예요 뭐 어떤 아래에 딱한게 붙여 놓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냥 아래 밑에다 아래 밑에 놓는 것이죠. 그런 자, under, 그럽니다. under the desk, under the desk, 아래쪽에, under the table, 아래쪽에. 그 다음에 아래로는, 아까는 위로는 뭐예요? up이었죠? 아래로는 down we go. water flows, down, water flow down.
물이 아래로 흘러가죠? 물이 아래로 흘러갑니다. Down, down. 예를 들어서, there is a pie. 파이, 여러분 파이 좋아하십니까? 예. There is a pie on the table. 책상 위에 파이가 있다. 책상 위에 파이가 있다. 그 다음에 look under the bed. Look. 보라고 말이죠. 보라. Under the bed. 뭘좀 찾는데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은 Where is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 어디 있지? 어제는 잔다고 침대 밑에다 놨잖아. 그러니까 침대 밑을 보아라. Look under the bed. 침대 밑을 보아라. 이렇게 방향이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렇죠? 앞에는 before, 뒤에는 behind. 뒤쪽에, 앞쪽에, 뒤쪽에, 앞쪽에. 이거 시간을 나타낼 때도 전에, 후에 그랬죠? 그때는 before, behind가 아니라 뭐였어요? before, after였죠? before, after. 그때는 전에, 그 다음에 후에. wash your hand before your dinner. 너 식사하기 전에, before your meal.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 그렇죠? Toothpaste brush. Brush your teeth after your dinner. 저녁 먹은 다음에 이를 닦어. 이렇게 앞에, 앞 시간에, 뒤 시간에 하는 것을 before, after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장소입니다. 앞쪽에, 뒤쪽에. 이건 before, behind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sister hide snacks. My sister hide snacks. 뭐 지금 간식을 줬는데 너희가 그걸 먹고 숨겨 나중에 또 먹으려고 숨겨뒀는데 어디에다가? Behind the sofa. 소파 뒤에다가 뭘 숨겼어요? 스낵. 그 간식. 스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낵. 간단한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를 숨겼다. My sister hide snacks behind the sofa. Behind the sofa.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위치나 방향에 관한 거. 위치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인과 앳이었고요. 인은 이제 좀 도시나 나라같이 좀더 비교적 큰 장소. 앳은 지정된 작은 지점을 나타낼 때 앳을 썼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위에는 딱 위에 붙어 있는 건 on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붙어 있는 건 beneath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은 over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under고, 위로는 up이고, 아래로는 down이고, 앞쪽에는 앞에가 아니라 앞쪽에죠. 왜냐하면 before가 앞 시간에, 앞에는 그런 뜻이죠. 앞에는 앞 시간이라는 말도 전에 하면은 이제 한자로 전자로 써, 앞전자로 써 전에 그러죠. 그건 앞에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뒤에는 이제 한자로 쓰면 뭐라고 그래? 후에 그러죠. 몇시 후에 이렇게. 그것은 시간을 나타내고, 장소를 나타내는 뒤에는 뭐 behind라고 그러죠. behind요.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한번 쭉 들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왼쪽 아래에 일시 버튼을 누르고 이 예를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숙달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건데요. 이제 위아래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위에는 뭔가 따끈히 붙어 있는 위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위가 있죠. 그래서 붙어 있는 위는 갖다 뭐라고 그러고? on이라고 그러고, on.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위쪽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over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반대는, on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beneath라고 그랬죠. beneath. 예, 그런데 beneath란 말은 여러분 아마 지금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별로 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별로 안 쓰예요. 왜냐면 어떤 거 밑에다 뭘 붙여놓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beneath는. 그 다음에 대개는 뭐예요? under, 아래에, under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on, beneath 또는 떨어져 있으면 over, under를 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가를 갖다 확인을 하죠. 이렇게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은 복습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배운 것을.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것을 이해를 하는가 하는 걸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풀어보니까, 아, 뭐, 잘 알겠네 하면 공부를 잘한 것이고, 아, 이것이 뭔가 잘 모르겠네 하면 앞에 게 공부가 덜된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 후에 이제 뭐가 주어지죠? 제가 정답이 주어지죠? 그때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니까, 그때 자기가 잘 풀었는지, 또는 틀린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문장이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랐으시오. 보기에서 골랐으면 좀 객관식이라 좀 쉽죠? 보기가 더구나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더 쉽고요. 보기가 많으면 이제 문제가 많은 복잡하지만은 자 여기 in, on, at 세개 보기가 있네요. 이거 이제 in이라는 건 어디? 어디 안에? 어디 내 안에 그 말이죠? 한국 안에 이제 안을 안 쓰고 한국에 뉴욕에 어디에 하는 것이 이는 좀 비교적 먼 장소 큰 장소라고 그랬죠? 어는 어디 위치 뭐 위에 따끈히 붙어 있는 걸 on이라고 그랬죠? at는 지정된 장소에 비교적 작은 장소이죠? 지정된 장소에 예를 들어서 he is at the bank. 그는 은행에 있다. At the bank.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로 S를 썼죠. 첫째, 1번.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왼쪽, turn left. 오른쪽으로 돌아라. Turn right. Turn left. Turn right. The next corner. 다음 corner. 다음 corner는 뭐예요? 다음 모퉁이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돌아라. 그럼 다음 모퉁이에서는 뭐예요? 큰 장소입니까? 아니죠. 지정된 뭐 작은 장소니까.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다음 모퉁이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돌아라. 그 말이죠. 다음 모퉁이 왼쪽으로 돌아라. 그 다음에 live. 나는 어디에 산다? 서울. 나는 서울에 산다. 이렇게 서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거 거기 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I live in 서울 그러라고 그랬죠? I live in Korea. I live in 서울. 나는 한국 서울에 산다 하면 I live in Seoul, Korea. 나는 한국에 서울에 산다. I live in Seoul, Korea 하면 됩니다. 다음에 he draw pictures. draw는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he draw pictures. 그는 그림을 그립니다. the floor는 마당. 뭐예요? 마루죠? 마루. 마루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이건 누굽니까? 애기죠. 애기가 이제 크레용 가지고 마루에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루 위에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마루에서 떨어진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공간에다 그리겠습니까? 마루 바닥에 위에다 그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He drew pictures on the floor. 이제 엄마는 할 일이 많겠네요. 다행히 잘 지워지는 걸로 그렸으면 되는데 잘 지워져 있는 뭐 마커 같은 걸로 그러면 그 지운이라고 이제 애먹겠죠? 애먹 거예요. He drew pictures on the floor. On the floor. Floor는 마루죠? Floor. Floor. 다음에 4번. I found a fly. I found a fly. Fly는 뭐예요? 파리죠? 파리. I found a fly. Found는 find의 과거죠. F-I-N-D, find. 발견했다. 발견했다. I found a fly. 나는 파리를 발견했다. 파리를 보았다. 그 말이죠. Found는 이렇게 보니까 파리가 있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죠. I found a fly. The wall. 벽에.
그럼 파리는 벽에 어떻게 있습니까? 벽에 딱하니 붙어 있죠? 벽은 이제 옆으로 섰으니까 위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은 사실은 벽 위에 딱하니 붙어 있기 때문에 I found a fly on the wall. On the wall. 그렇게 얘기합니다. On the wall. 그 다음에 see you, see you, see you는 보자, 보자, home, 집에서 보자, 집에서 보자. 이건 뭐예요? 인입니까? 애십니까? 뭐 작은 장소죠? 나라나 뭐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see you at home, 집에서 보자, 집에서 보자. see you at the park, 공원에서 보자. see you at school, 학교에서 보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상자 안에 책을 두었다. 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건 배운 적이 없죠? 어디 안에 있는 것은 인입니다. 인, 인, 인. I put my box. I put my books. 내 책을 in the box. In the box. 책상 안에. 아니면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인은 안에고요. 안에. 위에는 on이고 above고요. 아래는 under고 beneath고요. 안에 in. 인도 많이 쓰는 그런 전체니까 보십시오. 지금 뭐였어요? on하고 beneath하고 over, under, up, down했죠? 인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럼 안으로 하면 뭐냐면 inside 그럽니다. inside. 밖으로 하면 outside. outside. 밖에쪽으로, 안쪽으로는 inside. 안에 하면 in이고요. 안에 하면 in. 그 다음에 바나나는 탁자 위에 있다. bananas, banana. 바나나라고 하면 그때 바나나 그랬는데 bananas are 어디? 책상 위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죠? 바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마술을 부리는 거 그죠? 그런 bananas, bananas, bananas are on the table, on the table. 나는 파티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I enjoyed 어디에서? I enjoyed at the party.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으로 영자하시오. 나무 밑에 자전거 한 대가 있다. 자전거가 뭐예요? 바이크죠? 뭐뭇이 있다. There is a bike. 어디에? 나무 밑에. Under the tree. And there is a bike under the tree. 그렇죠? 새들이 나무 위를 날아가고 있다. 새들, birds. 날아가다, flying. 날아가고 있다, flying. 어디를? 위를. 위는 뭐예요? Above. 그렇죠?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그렇죠? 자, 저도 잘 풀었는지 한번 답을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Turn, 뭐라고 그랬어요?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그랬죠?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그 다음에,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그렇게 안 씁니다.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될수 있으면, 이제 영어는 이렇게 서로 붙여서 발음하고, 그 다음에 축약형으로 줄여서, I am 하지 않고, I'm. You are 하지 않고, You're. are not 하지 않고 aren't 이런 식으로 줄여서 경제적이죠. 짧고 쉽게 얘기할 수 쉽진 않죠. 줄이면은 그러나 이제 습관이 되면 이게 쉬워지니까요. I live in Seoul 이렇게요. He drew pictures 어디에? On the floor 고민이죠. On the floor 마루 위에 그러죠. 이것은 마루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나 하죠. 마루 위에 그림을 그리면 위다 그리는 거니까요. I found a fly on the wall. On the wall. 참, 파리 잡기 힘들죠? 파리채나 있으므라도 신문지 갖고 잡으려면 짜증나죠? 그건 파리의 눈이 아주 뭐 발달해서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see you at home. See you at the party.
See you at home. See you at the party. See you at the park.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장소에서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쓰라. I put my box 어디에? In the box. I put my box on the box 하면 상자 위에. On the box. 상자 밑에는 넣으면 따끔히 붙겠죠? 그럼 뭐예요? I put my book beneath the box. Beneath the box. 바나나 위에, 바나나가 탁자 위에 있다. Bananas are on the table. Bananas are on the table.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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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가 아니고요. Bananas, bananas are on the table. I enjoyed at the party. 파티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I enjoyed at the party. 나무 밑에 자전거 한 대가 있다. 나무 밑에 자전거 한다. There is a bike 한 대니까요. Under the tree. There is a bike. There is a bike. There is a bike. 이것도요. There is a bike under the tree가 아니고 There is a bike 아니야. There is a bike under the tree. There is a bike under the tree. 조건이 붙여서요. 그 다음에 새들이 나무 위를 날아간다. Birds are flying.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가 아니고요. Birds are flying.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자, 여러분 어때요? 다 맞추셨는가요? 그럼 뭐 공부 잘하신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몇개 틀렸는가요? 그러면 틀린 것이 뭘 틀렸는가를 갖다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갖고 아 이게 애쉬 여기는 보기에는 없었는데 애터 파티도 있구나. 애톰도 있구나. 홈은 뭐 여기 같은 뜻이니까 그러지만 아, 애터 파티도 이렇게 이럴 때 쓰는구나. 파티하는 장소에서 보자는 얘기구나. 그다음에 이게 비니스가 아니라 언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틀린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정답도 보고 확인해서 완벽히 공부를 맞춰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 틀렸구나. 이게 이것인데 틀렸구나 하고 염두에 두고, 이걸 강의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끝내고, 이따 오후에 또는 다음 시간에 저녁에, 한번 더 공부를 하거나, 또는 내일 하거나, 다음 주에 하거나,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되고요. 잘 아는 분들은, 아, 이게 뭐다 쉽네. 잘 끝났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국. 이름이 안 해지면 뭐예요? 이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하면 이화국 나라국 나라 나라를 국가라고 그러죠? 이화국 이화국이고요. 제가 만든 사이트에 뭐제 홈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건 사이버 교실입니다. 사이버 교실이라 사이버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영상인데 유튜브 동영상인데 그걸 다 모아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영어 회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문법, 그다음에 앞으로 영어 단어도 있을 거고요. 영어 단어 공부.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현대인한테 필요한 인성 공부 참 필요하죠. 제가 한국인성문화원 원장입니다. 원장을 상당히 오래 했고요. 지금은 뭐 자문교수 같이 원장으로 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인들한테 인성교육이 영어교육보다 더 사실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겨울에 아주 춥고 여름에 난리고 홍수 나고 난리죠? 왜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현대인이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후가 뭐고 왜 변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후변화 교육도 시켜줍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죠. 영어 교육. 국제화 시대에 지금 영어가 뭐 국제화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성 교육. 그러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기후변화 교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두루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랄지 친척이랄지 가족이랄지 사람들도 이게 이 사람들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 사이트 안내해주면은 다 무료로, 제가 이게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검색할 때는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Easy4K를 검색하면은 Easy4K의 동영상 74개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하는 기초 영문법, 또 초급 영문법, 중국 영문법,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오고, 그 강의 제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사, 이건 동사, 비동사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갖다 골라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학 교수를 검색하면 제가 누구인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컨텐츠들, 제가 활동한 그런 내력들, 이런 것들이 구글에 뭐쫙 많이 뜰 거니까,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유학 교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구글에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의 장소에 관련된 그런 방향이나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